이지 클린미의 이현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정리수납 컨설턴트 이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넘버원 정리수납 전문 기업을 꿈꾸는 이지클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정리 컨설턴트를 하게 한 건 아직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려면 우선 첫 번째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일으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환경 관리, 그다음에 그 시간 관리, 그리고 학습 그 관리까지 이제 해서 네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그 학습 환경 조성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집에 가면 아이 그 책상 환경, 공부방 환경부터 이제 가르쳐준 그 같이 정리를 솔수 그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 아이한테 또 자기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아이한테 꿈이 뭐냐, 뭐 그 꿈을 향해서 네가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화들 뭐 이런 것들을 그 마른이 말을 해줘야 돼서 그런 걸 읽고 제가 직접 그 아이한테 똑같이 말을 해주다 보니까 말을 해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 진짜 용기 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일상에 항상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35 이후가 되면서 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겠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끊임없이 주변을 찾아다니고 뭐 전시회, 강연회, 그다음에 뭐 그 외 눈과 귀와 모든 그 마음이 열려 있던 1년을 보내고 나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눈에 띄인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기 하루 15분 정리의 힘 작가분 아시죠? 윤성현 대표가 이제 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통 때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때 그 저기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베리굿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 컨설턴트 협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협회에서 그 1호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년 7월에 정리 컨설턴트 업체 그 수납 전문 기업 이지클린미를 이제 창업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오히려 예전에 20대 때 엄청나게 막 방황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러는 시기를 지나서 그 정리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갑자기 모든 게 다 기회로 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기회가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북포럼에서 이런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하필이면 왜 이병필 뒤에 말을 해가지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진정이 안 되고 막 떨리고 그래요. 지금 괜히 그 샌드아트를 봐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정리를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정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보통은 청소에서 거의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그런데 정리를 잘 하시려면 첫 번째는 우선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가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이거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반드시 이건 여기 있어야 돼라는 고정관념이 박히기 시작하면 이 AI가 바뀌어서 어떤 형태로 눕혀도 보고 세워도 보고 이런 그 고정 그 다른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면 항상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즈 같은 경우도 보통 가구가 하나 들어오면 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거나 계속 뭐가 하면 계속 덕지덕지 그 위치에 자꾸 거기에 맞춰서 가구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이렇게 한 곳에 쓰임새 있는 용도가 되게끔 저희가 가구를 모아서 저렇게 한 가지 용도로 쓸수 있게끔. 지금 이쪽 왼쪽 편이었고, 저쪽 오른쪽 편이었고, 이쪽은 왼쪽 편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이방으로 존재하던 공간이지만, 이 집의 형태상 그냥 서재, 가족들이 모두 다 공존할 수 있는 가족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 책상 같은 경우, 아까도 저기 제 댓글에다가 어떤 분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책상을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구 배치를 하면 벽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무조건 벽 따라 움직이죠, 가구들이. 근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이 연령에 따라서 가구 배치를 식탁형으로, 테이블형으로 같이 가족이 모두 마주보고 앉아서 학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책상을 붙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벽에다가 띄워서 가운데 식탁 테이블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리는 그 사람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뭐집 정리하는 거 가지고 뭘 바뀌겠어 하겠지만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아이가 생기면 별거에 들어가시죠. 공식적인 별거에. 그래서 아이 방이 엄마 방이 되는 거고 안방은 그냥 아빠 방으로 아니면 아빠가 서재방으로 쫓겨나시던가 보통 그렇게 활동하시는데 이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이 방을 쓰시니까 아버님 소굴이 되셨어요, 완전히. 네, 전혀 엄마는 저에게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전공청소기로 아무리 밀려고 해도 바닥에 뭔가가 어수선하게 선들이 막 있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찔끔찔끔 하다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 상태도 불량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에는 안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부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공간을 분명히 같은 공간으로 쓰게끔 해주고 가끔 아이들로 보내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 방을 옷은 아버님 저기 옷방으로 보내고 이쪽 방을 이렇게 바꿔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자기가 그 와이프가 하시는 말씀이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방이 저렇게 햇빛이 잘 들고 아늑한 방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때까지 남편의 그냥 공간 소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 공간을 갔더니 자기가 낮에는 이제 햇빛이 따뜻하게 부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낮에 책을 읽으신대요. 그전까지는 절대 들어가서 보지도 않던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사무실을, 예를 들면 혼자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보통 저렇게 많이 사무직기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용도로 쓰던 것은 이제는 그 손님, 고객 접대용 하는 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고, 자기 업무 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저는 제 꿈은 이렇게 집 정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금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워서 직접 그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리 코칭 센터를 세우는 게제 목표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리를 제일 잘하려면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 네? 정리를 항상 얘기하는 게 정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 무조건 버리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시는 거예요. 버리기를 하면 내가 쓰는 물건인데 남이 왜 나를 보고 함부로 버리라고 하지? 나한테는 엄청 소중한 물건인데 왜 자기네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이 서비스가 잘안 요청하시고 엄청 겁을 내세요. 근데 버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분류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분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건 배우는 건데 모으기와 가르기 해본 기억 있으세요? 모으기라는 거는 아예 그 같은 종류끼리 무조건 다 모으시는 거예요. 집안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 물건들을 전부 다 모으시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끼리끼리 모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끼리끼리 모아놓으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때까지는 한두 개가 파생돼 있을 때는 한두 개는 버리긴 정말 힘들지만 만약에 다한 곳에 모아놓으면 10개 중에 한두 개쯤은 내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 중에 내가 쓸모 있는 것만 남겨놓고 몇 가지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력을 기르시려면 우선은 끼리끼리 모아놓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쓸지 안 쓸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버려지거나 아니면 남한테 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그 단계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지를 잘 하시는 법은 미루는 습관을 없애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이제 틀을 갖춰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걸 나중에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이런 습관만 고치시면 정리를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너무 긴장. 예, 어쨌든 이지클린미 많이 이 로고 잊지 마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